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신안동 커뮤니티센터에서 방학을 맞은 중고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버려진 현수막 천을 활용해 가방을, 일반 천을 활용해 텀블러 주머니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희 캠프지기 팀원들이랑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텀블러 백을 만들어가지고 텀블러 가방을 만들어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완전품을 만드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환경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주변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봉사활동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참여를 했어요. 만들어진 텀블러 주머니와 가방은 28개 동 자원봉사센터에 전달돼 소외계층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